판다 다 예 귀에 다 다 다 예 내 이름은 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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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숭방숭 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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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요? 다 팔아요? 죽겠다 또 어김없이 나냐 이거 봐 여기 진짜 멋있었지 아 이것도 진짜 맛있었는데 아 또 가고 싶다 성형아 또 뭐하니 에이그 에이그 여행 후유증에 빠져있구만 네 또 가고 싶어요 여행은 다음에 또 가는 걸로 하고 이제 다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알바도 열심히 해야지 네 사장님 8시 31분 교대 시간 지났는데 찬비가 안 오는 걸 보니까 찬비도 여행 후유증인가? 하긴 나도 이렇게 피곤한데 찬비는 얼마나 힘들겠어. 네, 오늘은 이 넓은 마음으로 늦어도 이해해줘야겠다. 바다야 우리와 같이 놀아 아 바람아 너도 이쪽으로 와 와 달빛 조명 아래서 너와 나와 세상과 왔다 왔다 찬비 왔다 늦었네 찬비 아 근데 그 예스로 납치마는 뭐니? 아 어머 어머 이거 빨려고 빨려오느라 그냥 하고 와버렸네? 아 늦었지 미안해 괜찮아 늦을 수도 있지 뭐 아니 더 천천히 오지 그랬어 더 기다려줄 수 있는데 오빠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 여행이 너무 힘들었던 거야? 정신 차려! 정신 차리라고! 잠깐만 정신 차렸어 차렸어? 잠깐만 근데 이 앞치마 어디서 많이 본 거 같은데? 이거 엄마 거잖아 아 그러니까 나도 알지. 그러니까 네가 엄마 걸 왜 입고 있냐고. 아, 여행 갔다 오느라 엄마도 좀 힘들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엄마 설거지를 내가 좀 대신하느라 이렇게 조금 늦게 왔어. 아이고 그럼 집에 가면 또 역시 우리 딸은 잔디밖에 없어. 우리 딸 최고. 이러시겠네 또. 아, 넌 왜 시키지도 않은 설거지를 해서 왜 나만 엄마한테 미안하게 만들고 그랬네. 오빠야말로. 아까 오빠 알바 오기 전에 또 분리수거 했다며? 엄마가 또 안 그래도 고맙다고 그러시더라고. 아, 엄마가 고맙다고? 아니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냥 나한테 직접 고맙다고 하면 되지 참. 아이고 뭐 칭찬이 그렇게 듣고 싶으세요? 네 너무 좋아요. 넌 안 좋냐? 나도 좋아요. 그래 나는 이게 칭찬 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와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거야. 나도 우러나오는 거야. 아니 엄마가 힘든 거 보니까 이렇게 좀 작은 일이라도 좀 도와드리고 싶고 막 그래. 우리 판다나 편의점 손님들도 엄마 아빠 이렇게 집안일 하는 거 도와드리는 거 있나요? 이번 기회에 집안일 중에 이건 꼭 해야 된다 하는 게 있다면 8월 무더위 탈출 이벤트 사장님이 쏜다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우리 판다나 사장님이 선물을 쏩니다. 빵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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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아니 이 소리는 왔다 하면 편의점을 왔다 놨다 좋다 놨다 좋다 놨다 더 열심히 해 더 열심히 들었다 놨다 더 열심히 찾아 뭐야 지금 정신 못 차려 빨리 5, 6, 7, 8, 1, 2, 3, 4 아니 내가 내려가면 네가 올라야지 1, 2, 3, 4 어머 합격 동가 진짜 잘해 혼영 알바생 준비 시작 왔다 놨다 들었다 같이 움직이면 어떡해 내가 내려가면 네가 올라와야지 자 들었다 같이 움직이면 어떡하냐고 정말 열심히 해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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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빨리 어떡하지 정말 인사 안 하네 인사하자 안녕하세요 김여사님 지금 내가 안녕해 보이니? 딱 봐도 안녕 안 하잖아. 오, 세상에 진짜 왜 이래? 왜 이래? 진짜. 아, 정신없어 그만해. 정말. 들었다. 아니 우리 김 여사님 오늘따라 또 무슨 어떤 기분 나쁜 일이 있으셨을까요? 내가 또 진짜 짜증이 났어 정말. 야! 이 끔찍스러운 물건 당장 바꿔줘. 아니, 아따가 이거 수세미잖아요. 이 수세미 한번 닦았다 하면은 아 뽀득뽀득 이렇게 뽀득뽀득하게 이렇게 아주 잘 닦인다는 그 마법의 수세미잖아요. 마법의 수세미인 거 알지? 알고 사갔잖아. 근데 있잖아, 나보다 우리 아들이 이 수세미를 더 좋아하니까 그게 문제다 이 말씀이야. 아드님이요? 그래. 아니 집에 세상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그 많은 설거지들을 저 수세미 하나로 뽀득뽀득뽀득 다 씻어놨잖아. 어우 세상에. 이야 효자네. 그러니까 효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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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자라니 효자라니. 나한테 효자는 말이야. 이렇게 설거지 해주는 아들이 아니고 매일 아침 취업을 해가지고 출근하는 아들이란 말씀이야.
그런데 취업도 안 하고 맨날 이렇게 설거지할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내가 속이 터져요, 안 터져요? 아니, 김 여사님. 아니, 아드님이 우리 김 여사님 힘들 것 같아서 이렇게 일부러 도와드린 건데 김 여사님이 거기다 대고 너 왜 그랬어? 이렇게 뭐라고 하면은 아드님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하긴 우리 아들 좀 속상해하긴 하더라. 그러니까 저 수세미만 없으면 우리 아들도 설거지 안 할 거 아니야. 저 그럼 설거지는 뭘로 하게요? 아 뭐 설거지는 뭐 기계 같은 게 있나 봐요? 아 그 식기 세척기? 그거 그래. 어머 식기 세척기 같은 게 있었어? 어머 세상에. 근데 그거 돈 주고 사야 되는 거 아니니? 사야죠. 그쵸. 아! 내가 돈이 안 있다. 그럼 못 사는 거죠 뭐. 그럼 우리 집 설거지는? 아니 그러면 이게 그냥 이 수세미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수세미도 안 된다고 내가 몇 번을 얘기했어! 아!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저거! 내가 나도 모르겠다! 나 이거 할 거야! 내가 어떻게 해! 어머 전화 왔어 내가 만들지. 감사합니다. 네 판다다 페이저입니다. 네가 해. 김 여사 누나! 아들 진짜 잘 키웠다. 엄마 힘들다고 설거지도 해주고. 요새 그런 아들이 어딨어. 완전 효자네 효자. 우리 아들이 또 효자긴 하지. 내가 잘 키웠어. 잘 키웠는데 그 아들이 설거지하는 거 보기 안타까우면 설거지하는 기계라도. 아! 무슨 설거지 기계야, 그거 비싸잖아. 아니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만들라는 거야. 어머 세상에 뭐 만들라고? 어머 세상에 역시 공대생 출신 다르다. 너 연구원이었잖아. 네가 만들었나 봐. 아니야. 그럼 누가 만들었는데? 만들었단 말이야. 누가 맞췄게? 누가 만들었? 엉뚱한 내가 그렇게 만들었니? 헐 역시 촉이 좋아. 얼굴만 귀신이 아니야. 귀신이야. 아니 너가 만든 것도 아니면서 네가 만든 것처럼 하고 있어. 영상이나 당장 보여줘. 진짜. 어머 시끄럽다. 진짜 열받아. 열받았어. 김혜사님 진정하시고요. 설거지 기계 어떻게 만드는지 함께 봐요. 맞아요. 빨리 보여줘 기계 어떻게 만드는지. 야 아, 이거 실수고. 치마 사달라고 했다며? 그래, 뭐? 자. 오! 치마야? 앞치마야. 이거 입고 설거지 좀 하라고. 엄마 설거지하래. 엄마가 오빠한테 시켰잖아! 네, 그럼 제가 준비한 아이돌 춤 보여드릴 건데요. 바로 포민 언니들의 춤 준비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원, 투, 쓰리, 포. 오늘 뭐해? 설거지! 아, 진짜? 빨리 해! 오빠가 하라고! 설거지 좀 하라고! 오빠가 하라고! 왜 자꾸 이번엔 니 차례라고! 어휴, 니들 또 싸우니? 아니, 오빠가 자꾸 나한테 시키잖아. 오빠한테 시켰고. 싸울 거면 둘이 같이 해. 아, 설거지는. 왜 이렇게 하기 귀찮은 걸까? 에이미, 생각해봤는데 설거지도 씻는 거잖아. 그렇지, 그릇을 씻는 거니까. 생각해봐, 우리 씻는 기계 만든 적 있잖아. 씻는 기계? 아, 강아지 발세척기!
딩동댕. 그래서 내가 가져왔지. 짜잔. 맞아 맞아. 잠깐만. 근데 이걸로 설거지를 하겠다고? 안 돼. 이거 강아지 발 씻던 거잖아. 안 돼. 아유, 그게 아니라 이걸 보면서 생각을 발전시켜 보자는 거지. 같은 세척이잖아. 이거는 강아지 발, 우리는 그릇. 오, 좋은데. 생각을 해보자. 에이미, 직접 설거지를 해봐야지 생각이 날 것 같은데. 설거지 챌린지 어때? 설거지 누가 더 빨리 하나? 그렇지. 오케이. 오, 우와. 아, 오. 땡, 예스. 내가 먼저 했다. 오, 우와, 빨라. 빨라, 우와. 이겼다, 이겼다. 우. 역시 거지왕. 아니, 설거지왕 에이미. 근데 오빠 졌는데 왜 이렇게 좋아해? 그냥 네가 이겼으면 좋은 거지. 잠깐만, 일부러 나 설거지 시키려고 그런 거지. 똑똑한데. 진정해, 진정해. 내가 그냥 놀고 있었던 게 아니야. 네가 설거지하는 걸 관찰해봤다고. 관찰해봤더니 손을 이렇게 넣어서 돌리더만. 그렇지. 이렇게 손 넣어서 이렇게 빙빙 돌려야지 안까지 깨끗하게 잘 닦이지. 빙빙빙. 손 넣고 빙글빙글 돌리는 건 불편하다 이거지. 맞아, 팔 아파. 그래서 생각해봤어. 손 대신 빙빙빙 돌아줄 친구. 혹시 그 친구가 또 나야? 아니, 우리 집에 더 좋은 게 있을 거라 이거지. 그러니까 빙글빙글 돌아가는 걸 다 모아보자고. 아, 빙글빙글 챌린지. 근데 또 나 속이는 거 아니야? 속고만 살았니. 오케이, 빙글빙글 챌린지 스타트! 파티야, 시작이야? 시작! 우후! 우후! 어딨냐? 빙글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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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글빙글. 찾아왔나? 어, 난 찾아왔어. 봐봐, 뭔데? 나는 팽이를 가져왔지. 빙글빙글 잘 돌잖아. 여기요. 아니, 이걸로 설거지를 어떻게 해? 그럼 너는 뭐 갖고 왔니? 짜잔. 선풍기. 선풍기? 어. 선풍기로는 뭐 설거지가 되니? 봐봐. 자, 이 뚜껑 열어. 어. 그릇을 넣어. 어. 비눗물을 넣어. 그리고 돌려. 그럼 어떻게 될까? 그러면은 선풍기가 고장나. 어. 엄마가 뛰어와. 어. 등짝 스매싱을 날려. 어. 그럼 너는 울어. 진짜네. 그래. 아, 엄마. 야, 잠깐만. 이거다, 이거. 전동 드릴. 전동 드릴? 오, 뭐 좀 나올 것 같은데. 야! 오늘은 자, 이 드릴 이용해서 설거지 완전 편하게 할 수 있는 그걸 만들 건데. 그거? 설거지 기계? 그렇지. 우리는 봐봐, 수세미를 여기 붙여가지고 이게 빙글빙글빙글빙글 돌아가지고 설거지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지. 이걸 그냥 이렇게 붙일 수는 없잖아 여기에. 어? 이거 어때? 오 마이 갓. 여기 서류 집게가 있는데 서류 집게로 여기를 집을까? 보세요, 이렇게 됐죠? 여기 서류집게 여기에 드릴로 구멍을 뚫어갖고 합체를 시킨 다음에 이게 빙글빙글빙글빙글 돌게 하면은 설거지가 저절로 되는 설거지 기가 되는 거지. 자, 여기 이렇게 집어넣고 여기다가 드릴로 이렇게 뚫으면은 손 안 짚어도 되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오케이, 안전하게 장갑을 끼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멍 내가. 여러분, 드릴은 이거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네버 혼자 하지 마시고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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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뚫렸어! 부모님 뚫렸어요. 보이십니까? 아, 요거를 여기 계속 넣고 쓸 수는 없으니까. 그치, 이거. 어. 이 볼트에다가 볼트를 대신 여기 넣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들어갈지? 들어갔다! 와! 어? 얘가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지금. 이렇게 흔들리잖아, 집게가. 얘를 고정해주려면, 여기에, 너트. 너트? 요거. 요거 아시죠? 쪼여주는 거, 요거. 어어어어. 요걸로 여기 쪼여서 고정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껴서. 어.
자. 와, 어머, 이렇게, 나도. 근데. 여기까지 해서 고정시켰습니다. 오. 안 흔들려. 우와. 그럼 여기다가 이걸 넣어서. 그렇지. 고정했어? 오케이. 눌러봐. 자, 여기 이제 서류 집게 수세미만 이렇게 꽂아 넣으면. 와, 됐다. 이게 손 대신, 이게 손 대신 돌아갈 친구가 되는 거지. 이렇게 넣고 돌려주면 설거지가 되는 거죠. 우와! 우와! 에이미, 근데 저거 전동 드릴 너무 위험하지 않냐? 그러게. 저걸로 설거지하다간 집에 설거지가 남아나질 않겠는데? 아. 야, 천잰데 봐! 뭔데? 아니, 오빠, 전동 칫솔 있지? 어. 그것도 돌아가잖아. Exactly. 좋아. 이걸 만들자고. 만들어보자. 야! 자, 이걸로 우리 설거지기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전동 드릴 되게 컸잖아. 어. 좀 조그맣게 자르자. 조그맣게 자르자. 티를 내야 돼, 요새는. 됐다. 자, 이걸 뚫을게요. 자, 이렇게 하고 바늘을 팠습니다. 자, 그렇게 이렇게 하고 넣고. 끝인가요? 쏙. 끝입니다, 여러분. 끝! 완성! 진동! 우와! 설거지! 물통선 안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고 세제를 넣은 다음에 조그만 접시나 뭐 수저 같은 거를 넣은 다음에 고정시키고 흔들면 약간 재밌을 것 같아요. 그 설거지를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는 컵에다가 그 물을 담아요. 고무줄을 끼고 나서 그 그릇에 방패처럼 붙들고 그 컵을 물총을 쏴듯이 뿌려서 그릇을 깨끗이 하면서. 오빠 또 먹어? 내가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야. 그럼 설거지 거리 만들려고 먹는 거지. 내가 아니 덜 먹었어!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작동! 뭐야? 그 안에? 그 안에? 하고 있는 거야! 하고 있는 거야? 야, 너무 약한데? 야! 설거지가 안 뜨는 느낌인데? 왜 이렇게 약하냐? 아! 전동 드릴은 너무 위험하고! 아! 전동 칫솔은 너무 약하고! 정답은? 손이다. 역시 설거지는 손으로 해야 제맛이야. 공작성 야!